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5%, 네,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현 정부 위기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35%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예, 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최하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 앞으로도? 원래 그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네. 여러 분석가들의 얘기로는 콘크리트 지지표가 30% 정도 있다, 이런데, 네. 사실은 한25% 정도 될 거라는 게 많은 평론가들의 얘기예요. 예. 어쩌면 25%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리고 대권 후보, 지금 대권 주자들, 네. 대권 주자 주자들의 예, 지지율도. 지지율이 나왔는데, 네. 문재인 이제 의원이 그 지금 전당대회 네. 후보로 나서서 그 아마 그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15%로 네.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월을 했는데, 추월했네요. 예.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제 정치 행보를 다시 재개를 하면서, 네. 많이 떨어졌던 지지도가 12%까지 올랐죠. 예. 문제는 이제 김무성 그 새누리당 그러네요. 대표입니다. 1, 2, 3등이 다 예. 지금 저 야권이네요. 예, 그죠? 9%까지 추락을 했고, 네. 예, 그 뒤에 정몽준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네. 불과 5% 정도. 아. 사실은 지금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런 여론조사에서 5%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네. 국민들이 그렇게 탐탁한 대권 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 의미 있는 지금 대권 주자는 사실은 김무성 당대표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다. 김무성 예. 대표. 그래서 오늘 김무성 예. 대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무성 예. 제가 대표가 이게 지금 김무성 당대표에게 미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미래가 있는가?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데, 그렇죠. 예. 이 김무성 그 대표가 정치적으로 네. 이 진퇴 유곡이죠. 아.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면 네. 위험하고, 각을 세우지 않으면 그 그냥 뭐 비실비실해 보이는 대표로 보이고, 우선 그리고 아주 김무성, 애매한 예, 위치네요. 김무성 대표에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네.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대권 주자로서 대중과 친화성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네. 대단한 친화력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동지들에게는 우리 무성 형님, 뭐 이런 네. 식으로 무성 대장, 뭐, 무성대장, 예, 이런 무대,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이 있죠. 친화력을 보이는데, 네. 우선 그이 말씀하시는 자세라든지 걷는 자세라든지 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버락 오바마는 대중에게 대단히 친화력 있는 네. 이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네. 그건 좀 보고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이번에 예. 그 이번 주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메모 사건. 기자회견이 네. 있었고. 저도 그뭐 오불 관원이라고 표현을 어느 언론에 했는데, 그리고 김무성 그 대표의 수첩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이 수첩 사건, 제가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요. 김무성표 지금 비전이 없는 이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가 네. 이 흔히 정치판에서 이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조무락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청와대 청와대 조무락이들하고 조무락이들. 노는 네. 그런 급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 청와대 문제는 예, 조무락이들하고 기획하는. 이준석 씨, 네. 어? 그참이 유승민 의원의 인턴을 하다가 네. 20대를 대표해서 비대위원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 지금 방송인처럼 활동하고 있는 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예비 정치인인데, 네. 이 젊은이가 전달해 주는 그런 말을 수첩에 적어 놓을 정도로 네. 이분이 그렇게 작은 분이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네. 이분이 그런 걸 수첩에 적을 정도로 작은 분이었나? 네. 예,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리더로, 자기가 리더를 위치하기 위해서는
좀 큰 그릇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닌 말로 청와대 조무라기들 네. 이게 그 국회 이분 보좌관을 하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간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에 분노를 느끼고 그걸 수첩에 적었다. 뭐 메모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갈등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어떤 특 뭐 수석 비서관이 그랬다라든가 비서실장이 그 그랬다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네. 일개 행정관이 한 얘기를 네. 수집에 적어서 또 이준석 씨에게 그런 말을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그런 얘기 말은 전하지 마라. 네. 한다 가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에게는 그런 말 전하지 마라. 네. 이 우리가 그 불은 장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의 길고 짧음을 네. 온갖 데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자질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고자질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었던 얘기를 이준자리에서 예, 이준식 씨가 예, 근데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이라거나 비서라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편갈라서 하는 고자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또 수첩에 적어 놓으시고 그걸 예, 명색이 그 노련한 정치인이 네. 기자들이 위에서 다 내려보고 카메라를 내려보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그걸 수첩을 열어서 거의 노출을 시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 지도자로서의 그림을 걸어가는 어떤 대인의 그릇인가? 어?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글쎄요. 이제 친박과 비박과의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예민해져 있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사실 네.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네. 이분은 대권에 대한 야망은 있는데, 아직 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자기를 갈른 자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겠죠? 네. 이놈들 봐라. 네. 이놈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정말 네. 이간질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가. 응?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지는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요, 새누리당의 대표로 있는 한, 그리고 네. 또 김무성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대선 본부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총괄선대 본부장을 지냈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한 분입니다. 네. 그분이. 그리고 실제요. 당 대표로 있고 새누리당의 후보로 이건 보수를 혁신한다고 했지만 보수주의 후보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후보로 기능을 하는 한 박근혜 정부 실패하면 김무성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물론 김문수에게도 없고 미래는 네, 없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은 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했고 국민들은 청와대 이 시스템 바꾸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했고 그렇죠. 그런데 간격이 있었죠.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습니까? 잠재 성장률 4%로 끌어올리고 국민 소득을 1인당 국민 소득을 4만 불까지 끌어올리는 기틀을 만들겠다. 지금 뭐 희망과 비전 유리. 근데 가능합니까? 2%로 떨어져 있고 이게요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 네. 문제는 네. 무슨 구조냐? 가장 근본적인 건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공공 부분 그리고 노동 부분, 금융 부분, 교육 부분 개혁 다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 부분과 노동 부분의 개혁은 네.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노동 부분은요. 지금 그 노동 유연성하고 사회 안전망하고 물려가 있는 문제거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노동 유연성에 있어서 양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근로윤리 문제 또 하나 잠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27시간에 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네. 미국 공장에서는 13시간, 체코 공장에서는 15시간에 차를 한 대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부품, 똑같은 라인 가지고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보수는 우리 쪽에 더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어느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정부장님이 현대자동차 사장 같으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고 라인을 더 증설하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만들지. 네.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공장이 9군데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외국에 라인을 증설하지. 체코나 미국에 더 증설하지 왜 우리나라에 라인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예. 우리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요. 네. 사실은 이게 여러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지출을 먼저 생각하고 수입을 생각을 하는 이 구조를 네. 지금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경제 절대 회복 못 합니다. 아.
박근혜 표 복지 정책을 고수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번 올 초반이죠. 작년 말이죠. 네. 작년 말에 이 무상 그 교육 무상 급식 문제 때문에 터져 나온 것이 이 복지 구조를 쟁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문제를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으로 꼭 필요한 곳에 축소시켜주는 네. 당분간이라도 네. 어? 잠정적이라도 이런 이번 10년 기자회견에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됐어야 네. 됐다. 이건 전혀 하지 않으니까 지출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네. 지출 구조는 바뀌지 않는데 수입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세수 부족이고 네. 아무리 재정 그 확대를 재정 확충을 통해서 우리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올리고 싶어도 정부는 쓸 돈이 없습니다. 네. 이러니까 답답하죠. 박근혜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성공을 해야 김무성 네. 대표도 미래가 그렇죠. 보일 텐데. 이 네.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김무성 대표고 김문수 혁신위원장이고 정몽준 전 의원이고 간에 네. 새누리당 안에 아마 빅3가 되면 그 세 분일 건데 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4, 5분 남았습니다. 예, 네. 김문수 혁신위원장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마치고 사실은 그 손학규 전지사 네. 이 많이 따라하신 것 같아요. 이 택시 운전하면서 손학규 따라하기 서민의 그 생각을 좀 듣겠다. 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지사 생활을 그 무려 뭐 8년을 하시면서 네. 그 서민의 생각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혁신위원장으로 가셔서 네. 지금 혁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 하신 말씀은 네.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이다. 응? 쉽게 말하면 이 새누리당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의 2년부터 혼란을 겪고 있고 당의 증강 정책부터 엉망인데 네. 당의 강령을 딱 펼쳐나 보세요.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걸 전부 다 해주겠다는 식의 강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후한 폐롱도 아니고 그걸 비대위 시절에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 당의 이념, 증강 정책을 다 바로잡아가지고 이걸 놓아놓고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여기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동의하는 방향으로 당의 정체성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대위는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때 예,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왜 무상급식 무상보육 다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면서 보수를 빼내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수 안 한다. 보수 빼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김문수 기자는 요새 보수를 자처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 기자회견을 예. 하고 이 중진회의 할 때 뒤 배경이 뭡니까? 보수를 혁신합니다에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없는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가 애초에 없었다. 예, 그게 새누리당 강령과 정강 정책 이념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죠. 그걸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혁신을 할 생각은 하지를 않고 지금 기껏 김문수 전 지사가 하시는 말씀은 무노동 무임금. 그거 하면 이제 국민들이 박수치겠죠. 우선은 이 국회의원들이 군세나 뿌리고 부패나 하고 막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니까 국회의원들 좀 혼내주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나쁩니다 이러고 이러면 일단 국민들은 박수를 쳐요. 그런데 네. 거기 안주하는 한 김문수 전 지사에게도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릇을 봐야죠. 네. 김문수 전 지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친박을 멀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끌어올 어떤 세력이 없거든요. 세력이 없고. 예. 네. 그리고 블루오션은 보이는데. 블루오션? 예, 그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아. 그게 보수주의. 친박은 절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보편적 복지를 전면 수용을 했으니까. 네. 나는 친박이 보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친박을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중도화된 보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념의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 행보는 중도가 있고 실용주의가 있지만 네. 이념은 보수주의면 보수주의, 진보주의면 사회민주주의면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면 진보주의 이런 것이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 이 정책적으로 절충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선거로 하려면 예, 이제 뭐 이념을 가지고 나는 중도 보수다. 이건 난센스예요. 난센스예요. 그 바로 기회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대표든, 김문수 혁신위원장이든, 김무성 대표든, 네. 혹은 그 오늘 언급하지 않은 정몽준 의원이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정치인으로서, 큰 그릇으로서, 네. 이 국민의 리더로서, 무언가 그 이념과 정책을 투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대로 후보 시절에 네. 경제민주화도 많이 얘기했고 생애주기별 복지 얘기도 했고 나름대로 자기의 정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가 급진 좌파 아니냐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네. 많이 했고 이게 지금 문재인 의원이나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정책은 똑같단 말이에요. 대북 정책 하나 빼놓고 대북 정책 하나만 박근혜 후보는 좀 더 오른쪽이었고,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왼쪽으로 보였고, 네. 그 차이였어요. 그게 나는 승부를. 경제 정책에서는 네. 뭐 차이가 없었다? 예. 전혀 없었죠. 오히려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갔었죠. 무상보육이라든가 반값 등록금은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더 나갔죠. 이런데도 지금 새누리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 검토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보수를 혁신한다고 하니까 그 두 분에게 미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예, 이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예,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예, 다음에 또 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